안녕하세요. 달밥이에요. 오늘은 제가 봄 소풍 도시락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커뮤니티의 1위가 샌드위치와 샐러드가 되었어요. 저는 샌드위치로 에그 샌드위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달걀을 삶을 거예요. 달걀은 6개 준비했고요. 실온에 1시간 정도 내놓았습니다. 계란 삶는 동안에 다른 거 준비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한 잔씩 잘 떼주세요. 물이 이렇게 나왔다. 토마토도 씻을게요. 빵은 반으로 잘라줄 거예요. 진짜 이걸로 할 거야. 계란을 한번 까볼게요. 어, 이뻐라. 어떻게 이렇게 색깔 너무 예쁘죠? 아, 노른자 봐요. 하얀 거 먼저. 다 예쁘네요. 섞지 않고 이렇게 따로 으깨요. 으깬 다음에 체에 한번 걸을 거예요. 아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제 한번 체에 걸러볼게요. 되게 곱고 예쁘죠? 이렇게 해야 돼요. 예쁘게 하려면 눈처럼 떨어진다. 너무 많으니까 나눠서. 마요네즈 조금만 더 넣을게요. 담을 때는 그냥 담지 마시고 양상추 잎사귀 부분을 깔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뚱뚱해서
똑똑하네 얘가. 들어가. 식빵 옆 테두리를 잘라주세요. 이게 원래 밀대로 밀으면 되는데 전 한번 밀대 사용하지 않고 꼭 눌러볼게요. 근데 네 개를 겹쳐서 눌러가지고 네 개가 다 달라붙어 버렸어요. 하지만 살살 띄면 돼요. 얘는 이제 지퍼백에 담아놓을게요. 남은 빵 끝머리. 지금 아까 계란을 너무 열심히 으깨느라고 힘이 하나도 없어. 딸기잼은 발라줄 거예요. 여기다 발라요. 딸기잼은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햄. 치즈도 올려주세요. 잼이 많으면 말때 찜이 막 삐져나와요. 조심조심. 코로나가 있는다. 코로나가 있는데 저기 들어가서 지금 둘째 하원에서 요거 줄게요. 아 이쁘다. 이렇게 그냥 이것도 이쁘다. 아이들이 다 있으니까 조금 좀 버겁네요. 이거 할 때 햄이랑 치즈를 봐봐요. 햄이랑 치즈를 너무 앞쪽에 넣지 말고 살짝 뒤로 미세요. 여기 삐져나와도 뒤에가 삐져나오는 게 이뻐요. 접어서 말아주세요. 예쁘다. 예쁘게 잘라주세요. 너무 이쁘죠? 근데 이걸 자르면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짠! 롤 샌드위치도 끝! 담아볼게요. 구운 토마토와 구운 버섯 샐러드도 완성했습니다. 주네요.
뭐가 주인공이야? 이거야?